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들 주님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의 어떠한 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비어서 수요일에 질문 시간이 없었는 것 같은데 혹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또 성경을 배우시는 가운데 꼭 알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을 질문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뒤에 질문서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메일로는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팩스로 보내시든지 또 뒤에 질문서를 내주시면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미처 답을 드리지 못한 것을 시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는 이 말씀에서 거두는 자란 주님을 지칭하는지요 혹 다른 이를 가리킴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뒤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좀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죄 많고 또 마음속에는 메마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편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그 유대인들은 아주 상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개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과 같은 것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그걸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과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지적했을 때 이분이 바로 선지자고 선지자를 만난 김에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자고 해서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도 아니고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리는 그로라. 내가 그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의 과거 그 동네에서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예? 내가 미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와보면 될 거 아니냐. 응? 영어로는 come and see. 예? 와보라. 아주. 이 성경에 보면 와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응? 제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와보라. 응?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와보라. 우리도 이제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서 전할 때 와보라. 와서 물론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은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앞세워서 뒤에 탁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제자들과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들에는 아마 파란 그 곡식들이 이제 싹시 지금 나서 자라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파란 쌀들이, 어린 싹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한다는 것은 그 덜에 있는 곡식들이고, 이제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한 것은 그 밭고랑 사이에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들을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저게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물론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울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밭고랑 사이에 걸어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 이제 낫을 들고 나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곡식으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 이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죠. 그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이라는 일꾼이 삭슬 이미 받았다. 요즘에도 농촌에 일꾼이 없어가지고요, 일꾼을 미리 돈을 주고 산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그 미리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해줘야, 일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이미 삭슬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일꾼들도 이미 삭슬 받았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 곡식을 거둬서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질문은 이 거두는 자가 누구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이 거두는 자는 예수님, 주님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37절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심는 사람이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거두러 보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거두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심는 노력입니다. 예? 예. 곡식을 심어서 잘 이제 추수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이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이 심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노력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심은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먼저 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물론 거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먼저 심은 사람들, 먼저 노력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고 또 모세 자신이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모세라는 이름 뜻은 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의 세력에서 그 종교된 데서 건져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헌신자처럼 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나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했는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 잘하면 임금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영광을 스스로 저버렸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능력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자신이 그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는 실제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말로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욱 지혜로운 분. 예? 그는 영광스러운 또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예언을 했어요. 말로도 예언하고 그들은 실제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대를 가르치는지 그들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그들은 미리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미리 뿌리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린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입니다.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하나만 있을 때는 독생자예요. 그럼 동생이 태어나면 독생자가 아니죠. 이제 맏아들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씨앗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하늘의 밀로 죽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형제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신다 그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닙니다. 맏아들입니다.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구원받고 나면 형제 자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냥 다 형제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별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성경에 그 형제 자매라는 말 빼버리고 형제들아 그러면 같이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전부 남성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딸은 없어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의 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그 뿌린 분입니다. 뿌린 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 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걸 갖고 와서 잘 곡식을 잇게 해서도요, 이게 거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거두지 않으면 추수 때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우리가 사실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굶더라도 빚을 지면 안 돼요. 최대한 내 노력으로 살라고 노력해야 되지. 그 빚지는 것 참 겁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요새 막 뭐요? 간단하게 그냥 다 끊기면 하면 되는 게 있잖아요. 막 현금도 막 나오고.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카드, 요새 카드 가지면 이게 사람들이 간이 만큼 돼버려. 공짜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냥 막 긁어요. 예. 그래서 카드를 써가지고 나중에 카드 빚이 말이요, 수천만 원, 어떤 사람 수억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막 연체이자가 된 게 막 눈덩이처럼 돼버려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없음이 없는 대로 살고,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했어요. 그건 물론 육신적인 빚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혜자에게나 그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마음이 없다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사기꾼 심보죠. 도둑놈 심보예요. 남의 거 뺏는 도둑놈이나 남의 거 빌려가지고 안 갚는 게나 다 같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네? 갚아야 돼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고 내가 안 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짓고 갚아야 돼요. 응?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이 확실하면 오늘 빚 갚고 갖고 와야 돼요. 어떤 사람 주님 오실 날에 갖고 왔는데 뭐 빚 몽땅 쓰고 빌려 쓰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건 진짜 도둑놈 심보예요. 예, 남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 도둑놈이 내 빚 띠먹고 갔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 가깝다는 알면은 다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이, 영적인 빚이 있어요.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예? 예, 그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요. 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빚진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예?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빚진 사람이 빚 갚을 책임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 전부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는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 주신 그 영생,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한 것, 모든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한 것과 같아요. 또 거두는 일도 했지만은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아, 내가 이 사람
내가 깨닫게 해서 구원받았다. 열매를 내가 거뒀다. 하겠지만은 내가 전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복음을 듣고 듣고 하다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전도한 사람들이 그 뿌리는 역할을 한 것과 같아요. 예? 그들이 수고한 것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먼저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시대 선지자들,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뿌리는 역할을 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삭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쓰러지는 오늘날 나 어찌 게을러 주의 역사 안 하랴 어서 가자 밭으로 날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주님이 다 그 열매를 씨앗을 뿌려놔서 익은 곡식들이 익은 곡식들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빈들판에 아직 거둬들이지 않은 많은 곡식들이 이제 추수 때가 막 지나려고 하는데 우리를 아무도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이런 들판에서 조금 있으면 서리가 나리고 눈보라가 치면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고 환난 시대가 다가올라가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그 어떤 목사님한테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예?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쭉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돌아간 지금 600만 명 유대인들, 그 중에 200만 명이 러시아에서 돌아갔는데 그들에게 빨리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예요.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러시아나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예? 중국에 그들이 13억이라 그러지만요 15억도 더 돼요 사실은요. 그래 물어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15억인지 16억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우리 전도인들 세 분이요. 지금 그 가서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두 분 가서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그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랴. 가까운 일본에도 그래요. 우상의 도시, 귀신의 나라,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나라.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고만 손가락 자르고 있을 거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전해야 돼. 정말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는 듣고 또 듣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듣고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그냥 낯을 가서 휘두르기만 하면은 막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아직도 거둬지지 않은 손도 대지 못한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예수님도 탄생하셨잖아요. 탄식하셨어요. 예.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예.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어떤 사람이 찬송해요.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가 말라또다. 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많지만은 참으로 구원받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추수 때에는 총동원해야 됩니다. 총동원. 우리는 거두는 사람입니다. 거두는 사람. 우리가 거두는 사람입니다. 예? 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선지자들도 뿌렸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참 전도에서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으면 그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재밌죠? 거둬드리는 거. 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것도 수고는 수고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수고는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련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둬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추수꾼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추수꾼이 아니고요. 가을에 추수할 때는 한참 바쁠 때는요. 뭐 무슨 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까지요. 이삭이라도 추수해야 돼요. 총 동원해서. 요즘에도 그런지 몰라요. 가을에 되면은 그 학교가 뭐 하죠? 가정학습 한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놀리죠. 왜냐하면 추수할 때 같이 좀 거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라도. 예. 도시에서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나지만 농촌에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첫 부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 선생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그 진리를 여쭈러 온 것 같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로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아주 혼란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죠. 한 번 났으니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와도 육이고 비록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육이다. 그 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이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붑니다. 뭐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예?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 어떻게 거듭난지 모른다, 예?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어떤 일을 합니다. 봄바람이 훤하게 불고 지나가면은 죽은 줄 알았던,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새싹이 납니다. 파란 싹들이 솟아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라는 게 어떤 생명의 입김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기예요.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그 푸네마라는 건데요. 생기.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숨을 내쉬미가라 하셨더니 성령을 받아라. 예. 그 어떤 사람은 또 그 흉내 낸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더라면서 막 슉슉 근데요. 그래. 강사님이 왜 그래 슉슉 하느냐 하니까 막 슉 할 때 성령이 막 입에서 슉 나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러더니 성령 받으라. 제가 그 말 듣고 슉 해봐야 썩은 냄새밖에 안 나가지. 그 입에서 무슨 성령이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령이 됐는데, 그런데 이 생령이, 산령이 이게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게 이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할 때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람이 오순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불어서 온 세계 지금 불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태풍이 불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걸 그 눈으로 보이듯이 우리 눈에 성령의,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쭉 하실 때 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아도,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한다. 여기 우리라고 말씀한 것은요, 누구누구하고 우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과 우리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아직 그게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이 성경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무도 못 올라갔다. 에녹이 산채로 올라갔다 했지만은 올라간 자가 없다 했으니까 올라가다가 저 딴 데가 떨어졌을 거다. 엘리야도 불병도 탈로 올라갔다 하지만은 올라가다가 다른 데로 갔겠지. 모세도 아무도 못 올라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간 자가 없고 없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밀 그 본 것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런 내용을 쭉 우리 알아야 12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야 하거든. 자,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해도 땅에 속한 얘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깨닫지 못하는데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말해도 너희가 못 깨닫는데 하늘나라의 신령한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그 모르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바람이 하는 일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 자연에 대한 일들 이 고단성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지 이걸 설명하라는 것도 설명 못합니다.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은요 세상의 사물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그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신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 온갖 걸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신령한 것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신령한 일을 말하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장 31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 땅에 속하여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하늘에 속한 증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요 거듭나는 거 이건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고 이 신령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연합해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그 16장 3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다 그랬어요. 예? 너희들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이들을 다 삼켜버리고 또 그 앞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요 땅이 갈라져가지고요 그냥 산채로 그냥 그들이 음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32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집니다. 땅이 그 위에 화판이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신해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말이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삼키고 위에 착 붙어버렸어요. 산채로 오는 그들을 삼켰어요. 또 여기 250명이 또 그들이 모여서요 하나님께 분향을 한다고 하고 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소멸했습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예? 너희들이 너희들만 우리의 총회 중에서 높아지느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택한 사람을 내가 보이겠다.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누구를 택해서 쓰시는지 보이겠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분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세울 거다. 그리고 한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각 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요. 레위가 아론 지팡이 대표니까요. 그래서 열두 지파의 그 지팡이 하나씩 전부 갖다 놨습니다. 증거 장막 안에다가 그 회막 안에다가 그 지팡이를 뒀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니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좀 황당하네. 또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중에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은 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느냐, 살구 꽃에 무슨 뜻이 있느냐. 예. 그 출애굽기 37장 20절에도 보면은 그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그 일곱 촛대가 있는데 그 꽃 그 촛대 그 등대 받침에 이렇게 그 등대 이 줄기와 이 받침에 살구꽃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예,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살구꽃에 이 무슨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살구 나무는요, 깨우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깨우다. 에? 잠자는 자를 깨운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그 지팽이에서 싹이 나왔으니 이게 죽은 게 살아난 거지 뭐예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제사장. 그래서 그 살구 꽃은 부활, 예? 그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또 제사가 다른 질문입니다. 제사가 조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새로 구원 받으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제사라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동양 그 사람들은 이제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그 관습입니다. 유교에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효사상이 있는데 계실 때에 효도를 못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삿날은 돌아가시기 전날 살아계시는 날을 기념해서 그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그 돌아가신 부모를 그 기리는 그것이 이제 원래 제사를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조상 섬기는 것으로 이제 돼버렸어요. 조상 섬기는 걸로. 그러게 이제 사람은 마음 속에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안 섬기는 무엇이든 섬겨야 돼요. 그런 종교적인 종교심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 할 제사를 조상 섬기는 걸로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아, 예수 믿으면 조상 섬기는 걸 못 한다면서, 제사를 못 한다면서, 못 하게 한다면서. 응? 그래가지고, 왜 조상을 못 섬기게 하느냐? 그래요. 아니, 왜 못 섬기게 해요? 섬기야죠. 근데 살아 계실 때 섬기지 돌아가신 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고. 예? 그 이 묘를 이렇게 놓고 묘에다가 그냥 그 독한 소주를 막 갖다 부어요. 잔디만 다 죽지.
예? 조상이 어떻게 저그 소주를 먹어요? 떡을 갖다 차려놓고 제사상을 잔뜩 차려놓고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앉아 웃으며 제가 먹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도 못한 사람이요. 돌아가신 후에 뭐, 예? 부모 공경한답시고 그냥 잔뜩 차려놓고, 예? 부모 뭘 잡숴요? 어떻게 잡숴요? 죽은 사람이 뭘 먹겠어요? 어떤 사람 그럽디다. 막 진짜 막 조상이 와서 다 먹고 가면 안 차릴 사람 많을 기라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조상이 오셔서 잡순다면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뭐그 제삿날이나 명절날만 되겠어요. 하루에 세 끼씩 꼭꼭 예? 보신탕도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맛있는 거. 근데 제사상에는 또 뭐는 놓고 뭐든 못 올리고 뭐왜 그런지 몰라요. 조상들 좋아하는 거 다. 돼지 대가리도 갖다 놓고 뭐 개 대가리도 갖다 놓고 막 해야 될 텐데. 그 다에 뭐야 참 이건 순 미신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조상을 섬긴다면은 윗대 어른을 진짜 어른을 섬겨야 되는데 그 윗대 어른 몇대못 섬기잖아요. 그 윗대 어른을 다 섬기려면 막 밥도 참 많이 막 수십 그릇 갖다 채워놓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몇대 없어요. 그 위에 어른은 그냥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버려.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 죽고 나면은 제사도 안 차려줄 거지. 나는 제사도 모두 못 먹고 이제 이 집, 저집 댕기면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제 거지 노릇할 거라고 제사밥 못 얻어먹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혼은 사람의 죽은 혼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은 사람의 죽은 혼이 아닙니다. 귀신이 가끔 죽은 사람의 그 흉내를 내요. 귀신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은 혼이 온 것처럼 뭐 그러는데요. 그 귀신이요.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 하면은 마귀, 사탄, 아시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리고 그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났기 때문에 그 타락된 천사들을 가르쳐서 그 마귀의 사자라 그러고 그게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리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옷을 찢고 막 자기 몸을 상하고 자해 행위를 하고 막 쇠고랑이를 채워도 막 끊어버리고 막 엄청난 힘이 있는 이 귀신도 있고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안다 그러세요. 지옥 갈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지옥 갈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요 귀신들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뭘 사람이 섬기면 거기에 귀신이가 붙어요. 고목나무에는 귀신이 없어요. 지가 커봐야 나무지 무슨 큰다고 그게 목신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근데 고목나무에 갖다 빌면은 귀신이 붙어요. 그때부터는 그 나무 건드린 사람 건드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귀신이 붙어요. 귀신은 섬기면 와요. 안 섬기면 재미없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1년에 하나씩 꼭그 물에 빠져 죽는 자리가 있고 1년에 한 사람씩 꼭 교통사고로 죽는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무당 데려다가 막그 귀신을 달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게 잡아가지 마라, 잡아가지 마라 하고.
예? 귀신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요. 그런 장난을 해요. 예, 귀신은 성기면은 붙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사람 죽은 혼이 아니에요. 만일 조상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면은 예? 그 자손들에게 참 복을 줘야 될 텐데 복을 줍니까? 예, 복을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복 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도록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성경이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끌고 그냥 음부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가요.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못 돌아댕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건 조상이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깨딱 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사를 하고 하는데 그거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그 제사요. 그러니까 그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정말 정성스럽게 하면은요, 예, 그 마귀가 와서 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제 이 무당 데려다가 이제 구슬 하면요, 그 집에는 귀신이 이제 득슬득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예. 그리고 이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급하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도 요새 누가 대통령 될지 아마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 진짜 점쟁이는요, 가짜 점쟁이 말고 진짜 점쟁이는요, 귀신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잖아요. 점을 잘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막 예?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 종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용하다 그러는데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딱 누가 오면은 미리 가르쳐줘요.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 당신 어디서 오셨죠? 남편은 월남전쟁에 죽었지요. 아들 하나 집 나가서 안 돌아왔지요. 뭐 어쨌죠 그러면요.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귀신처럼이 아니라 귀신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든지 믿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 다 믿어. 예. 그래서 사람 죽은 혼이 절대 못 옵니다. 예. 못 와. 예.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중국에서 유교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 동양에 쭉 이제 와서. 이 제사하는 몇 나라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사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뭐 제사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고 또 잘못하면은 관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 섬기는 것으로 됩니다.
근데 이 뭐 제사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제 아버님이 그랬어요. 6.25 때 피랑 가서도 제사 날은 절대 안 잃어버려요. 오늘 아무개 그 할아버지 제사 날이라 그러고 냉수라도 끊어 떠놓고 제사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다 돌아가셨지만은요. 자, 그래서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기독교에서는요, 아 그거 뭐 다 관습인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 뭐 우상 숭배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절. 절은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하는 것이지 생명 없는 데다가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상을 가서도요, 또 사람 죽은 그 곳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빈소 앞에서 넙적 절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안 하는 거 알아요. 안 해도 그 흠이 아니에요. 그 빈소 앞에 딱 서서요. 예? 그 예도의 뜻을 표하고 가족들 위해서 잠깐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든지요. 예? 그 예도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뭐 상주들한테는 같이 절하고 해도 좋지만 예, 잠깐 이렇게 묵념하고 예? 무덤에 가서도 머리 숙이고 잠깐 애도의 뜻을 표하고 묵념하는 예의를 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넙적 절을 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 나오는 가이오가 식중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요? 그런데요. 가이오 있죠. 가이오. 요한 3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3서 396페이지에 요한 3서 1장 1절 봅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이제 교단에서요 아주 이걸 삼박자군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이게 삼박자 뭐 복음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근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냐? 아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물론 장로라였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들을 장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먼저 거듭나고 거듭났을 뿐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걸 다하시라.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영혼이 잘된 거예요. 잘됨 가치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이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가치는 그냥 의물증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한다고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복받기를 원해요. 복 달라고 전부 빌잖아요. 우상 앞에서도 빌고 고무나무 앞에서도 빌고 복 달라고 비는데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받아요.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축복기도 한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거듭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라는 것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더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죠. 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왜 사도 요한이 이분이 이제 나이 많아서 예? 예. 이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했느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에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 있잖아요. 5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인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가이오는요 낙인에 된 자들 누구냐면은 이 낙인은 보통 낙인이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낙은애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예? 예.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예. 그 복음 전하는 그 낙은애, 복음을 위해서 낙은애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요 그들의 필요한 그 뭐야 저 그 여비를요 부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지. 잘 가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흔드는 게 합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걸 말해요. 이 가요라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식주인이라고 이제 했는데, 식주인이, 어디 식주인인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왕들의 역대기에 그 열왕들의 그 행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선을 행했든지 쫙 그게 기록이 되듯이 이 로마서 16장이나 다른 곳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어요. 이거는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기록은 이 사람들만 아니라 많은 그 이름들이 예? 아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있을 거예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참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한 자 많이 수고한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 가이오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가이오는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사도가 있을 때는 바울사도 먹는 거 책임진 사람 그 다음에 온 교회 식주인 가요. 예?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 먹는 것 책임인 사람.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요. 뭐 집회할 때 보면은 어떤 형제는요. 막 집회할 때 그냥 소고기를 막 지난번에도 막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돈 안 좋은데 그냥 가져왔어.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채소를 말이죠. 한채 가져와요. 또 어떤 사람은 뭘 잔뜩 가져와. 그 어떤 사람은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부엌에서 그냥 먹는 거 준비한다고. 예? 주일마다, 예. 집회할 때마다, 수양회 할 때 보면 막 아예 뜨거운 밥솥 앞에서 맡아놓고 막 일 꿍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식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먹이기 위해서 예?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할 뿐 아니라 자기 것까지 다 바쳐가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 예? 이거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 예? 이 바울 사도와 온 교회 식주인일 뿐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요. 그래서 나의 사랑은 가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예?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은 네? 이거는 당연한 법칙,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야, 그 형제자매야 사랑이 나가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 응? 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축복 기도를 하면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축복 기도를 하면은요, 즉, 축복 기도, 축복을 받을 만한 자기 있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평강을 빌라 그러면 합당하면 평강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평강을 빌어도 그 집이 평강하기를 원치 않으면 평강이 네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 축복, 어떤 사람이 있어서 축복 기도 한다고 해서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있으면 받는 거고, 응? 자기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받아요. 예. 자기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고, 없으면은 그 기도가 다시 돌아와요. 소용이 없다면 무효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가요는 정말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을,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아무나 그냥 요한 3서 2절, 예?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러나 막 좋아가지고 아멘 했는데 행실을 보면은 뭐 가이오 근처도 못 갑니다. 가이오. 예. 이제 아시겠죠? 그 가이오 어떤 사람인지. 예, 그리고 그만할까? 안타할까? 그만할까요? 예? 아, 예, 그러네. 그만합시다, 그러면. 예. 학생들 저 공부할 때 공부 더 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자습합시다. 실컷 월사금 내놓고 어? 공부하는 것보다도 시작을 하면 더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아마 저를 걱정해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무리할까 봐. 그럼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에, 우리 잠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그러면 응?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372장 372장
버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간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우리가 함께 다 참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더욱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거룩한 손에 의지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계속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이루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 주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십시오. 청년회 내일 성경 아카데미가 취소됐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성경 아카데미가 내년 1월에 시작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